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 구석구석 탐험을 해보는 시간, 죽을 어스,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장소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장소 바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뽀뽀뽀뽀! 짜라라라라라. 어딘가요? 오, 호주? 호주 쭉 내려가서, 이게 뭐죠? 띠용스. 잠깐만, 2018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웬 이상한 형체가 보이는데 요거의 정체가 뭘까요? 가까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배 아닙니까? 배? 잠깐만, 요거의 정체가 뭘까요? 일단 주변 봤을 때 딱히 뭐숲 같은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39m, 40m짜리. 일단 40m 정도는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시간은 거슬러 7년으로 갑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좀더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12년 1. 뭐야? 와, 이거 바다 흐름 보소? 아, 보아한 이거 제트스키 타나 보구만, 이거. 아주 이거 뭐 살판 났어요. 야, 이거 되게 오래됐다, 이것도. 오, 이거 제일 잘 보인다. 와, 이게 보니까 웬 난파선에 나무가 있는 그런 형체거든요? 2018년 나무들이 많이 자랐네. 엄청 커졌네. 아닌가? 관리를 한것 같은데? 크기가 비슷한 거 보니까. 그러네, 비슷하네요. 야, 이거 나오네. 이거 좀 유명한 장소인가 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야, 이게 뭐 관광지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기념물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가면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휴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음 장소 바로 이동해 보죠. 캐나다로 출발! Let's get it! 여긴 어디야? 와! 아니? 어? 여러분, 저만 보이는 거 아니죠? 지금 이 그림에서 어떤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야, 이거 이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것 같은데 우연의 일치겠죠?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이 2015년인데 12년도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보니까 더 사람 얼굴이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크기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 한 500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큰데? 그러면 2002년도. 야, 이때가 제일 잘 보이네. 야, 이렇게 보니까 영락 없는 사람 얼굴이네요. 눈썹, 눈, 코, 입. 완벽한데? 띠용! 여기 이름이 The Bad Red Guardian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꽤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약간 수호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원주민들 모습 같기도 해요. 이거 사진 잘 골랐다. 그러면 이게 완전 머리인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 얼굴 위에 약간 악마 형상이 또 그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네요. 약간 사람 머리 위에 악마를 그렇게 약간 얹은 듯한 느낌? 여러분들은 이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간 티가 좀안 나고, 살짝만 멀리 이렇게 보면은 사람 옆모습이야. 진짜 악마 얼굴도 약간 보이는 것 같고요. 좋아요. 오늘도 정말 재밌는 휴굴 어스 시간이네요. 다음 장소 또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롬비아 스테이션으로 출발! 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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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트 모양의 연못이에요. 주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집에? 야, 여기도 진짜 약간 부자 동네인가 봅니다. 쓸데없이 돈 많이 들인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2018년? 여기 누구 집일까? 그거 아마 개인 사유지인 것 같은데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야 짜짜라짜라짜짜 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너무 띵곡이고. 아 근데 진짜 좋긴 하다. 앞에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호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18년 2017년도 있었고요. 15년 여기 주변이 어디야 여기? 컬럼비아 스테이션이 여기구나. 여기가 콜롬비아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와 미국 시골 느낌 난다 여기. 이런 데서 살면 진짜 공기 좋겠네요. 2006년? 야 여기 집 지어진 지 오래됐구나. 2000년 오 2000년에도 있었어? 1994년에도 있나요 설마? 아 이 집 겁나 오래됐네.
이때도 이거 연못인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계속 남아있는 거 보니까 중간에 이사 안 가고 여기 한 장소에서 계속 쭉 살아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메고 캘리포니아 주로 떠나갑니다. 꽉 잡고 계세요. 출발합니다. 뿅! 우 캘리포니아로 간다.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오! 와! 여기 뭐야? 아니 무슨 대형 레이더가 있나요 여기? 아니 여기 뭐 하는데요? 저 설마 약간 비밀병기 만드는 그런 상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어, 너무 큰데? 이 말도 안 되게 큰 거 같거든요? 자, 와 거의 800m예요. 이 동그란 거 크기 하나만 따져봐도 거의 1km에 달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되게 신기한 공간이네요. 이것도 뭐야? 뭐 하는 데죠 여기 도대체? 어 여기 또 되네? 잠깐만 여기서 한번 이 멀리서 한번 살펴봅시다. 뭐 하는 동네야 여기? 여기 뭔가 되게 허허벌판인 것 같은데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형이거든요? 높이는 높지 않아요. 좀 걔 되게 얇게 깔려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누가 봐도 레이더잖아요. 초대형 레이더 아닙니까? 아 태양열 여기가 발전소인가 보군요. 여기는 이 태양열을 만든 기반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 같고요. 과연 그러면 이 장소는 뭘까요? 타임워크를 타고 또 넘어갑니다. 2013년? 어 아무도 없네요. 2009년. 어? 아! 여기가 보니까 햇빛이 엄청 센 지역인가 보네. 1995년에도 있어요? 에? 레이더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겠고. 그럼 이거 레이더 같은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잠깐만 89년에도? 89년에도 있네. 그러면은 이게 2009년까지 쓴 게 기계 자체가 노후화가 돼가지고 다 갈아엎은 거죠. 이 동그란 지역의 정체는 바로 태양광. 네, 태양 제가 아까 전에 태양열이라고 했나요? 빛을 쫙 내려쪄가지고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소예요. 이거 정체 아시는 분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진짜 우주선이 있다는 그런 장소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합니다. Let's go! 빠라라라라라 간드아 오오오 잠깐만 뭐가 있는데? 아니 와 진짜 우주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019년 여기 어디야? 무슨 나라야? 유럽 쪽인가요? 루마니아네요. 어 유럽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은 우주선이 발견된 그런 장소를 보고 계십니다. 일단 크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14m, 15m, 15m면은 이것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닌데요? 여기 뭐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집인 것 같고 여기 숲에 우주선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2016년으로 갑시다. 여기 주변에 뭐가 있는 거야? 여기 그냥 다 마을인데? 우로센이라는 마을이고요. 발달이 안 된 시골인 것 같은데 숲에 딱 떨궈져 있는 거 보니까 설마 UFO가 이 숲에 불시착한 건가요? 뒤로 쭉쭉쭉 가볼게요. 2012년. 야 이때가 제일 잘 보이네. 이 완전 우주선 그 자체인데요? 2011년 9년 3년 3년에도 있었네. 2003년에는 와 이것도 오래됐구나. 아니 이 우주선 너무 신기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3D로 지형을 구현한 모습인데 영락없는 UFO거든요 정말로. 주변은 완전 시골이고요. 숲에 숨겨져 있는 UFO.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집이고 이건 볼수록 신기하네. 아 여기는 또 여기 시내로 나오면 완전 시골은 아닌 것 같네요. 또 저 UFO의 정체 너무 궁금합니다. 어 뭐야? 아니! UFO가 한 대 더 있어? 설마 이거 집인가? 저는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근처에 한 개 더 있어요. 한 개 더 있는 게 너무 웃기다 나는. 여기랑 꽤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선이. 잠깐만 거리가
거리가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3km에요. 3km면 꽤 먼 거리거든요. 우주선처럼 보이는 똑같은 구조물이 있다고? 여기 주변에 일단 저거 딱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여기서 이제 사진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번 주변에 봅시다. 어? 여기 뭐야? 아 여기 뭐 약간 UFO 테마의 그런 집인 것 같은데요? 2018년에 찍힌 거고. 아 외계인 컨셉의 리조트였네요. 리조트.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여기는 또 뭐야? 뭐 2호점입니까? 여기도 있네. 야 그러니까 이게 UFO 펜션이었네요. 펜션. 예. 여기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저쪽에다 또 2호점 내놨나봐요. 예. 야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어그로 오지게 끌렸어요. 거의 뭐 전세계 어그로가 끌렸을 듯. 결국엔 저 UFO 우주선의 정체는 펜션이었습니다. 교막에 또 이게 나무가 가려져가지고 진짜 약간 불시착한 그런 우주선의 느낌이 나거든요. 아 그래도 너무 재밌다. 이게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휴그로스 두 번째 시간 또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우주선이 진짜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굉장히 신기한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른 신기하고 재밌는 장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